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쏠렸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번 주에는 네.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내일도 이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난주 제격이 맞으면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 화요일은 지난주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아마 제격이 맞다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뒤부터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지난주엔 네. 에코프로가 엄청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가요? 네. 그럼 수요일인가 봅니다. 그럼 네. 수요일인가 봅니다. 이 그 오늘처럼 이런 현상이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지속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350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0.5%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에 비등한 1,287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지수는 1% 올라가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섹터군이 될까요? 이런 뭐 테마군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우선주 급등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선주 스펙주 급등 사례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점은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시장을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네. 시장을 꽉 잡아주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버틴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서두에 짚어봤듯이 뭐 오늘 수급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1억 3천만 원 팔았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개인이 사면 시장이 빠진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멘붕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시장이거든요. 하기 힘듭니다.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뭐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깨지지 않게 된다면 시장 계속 견고하게 어쨌든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만약에 안 깨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서 강세가 지속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지금 어찌 보면 이어달리기처럼 에코프로하고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포스코 갔다가 오늘 또 LGC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웃기게 대안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뭐 빠른 순환매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네. 이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어쨌든 돈이 몰리는 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확 쏠리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저희 섹터를 저희가 봐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지난주처럼 또 2차 전지를 얘기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와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NS를 제외를 하고 오늘 말씀드린 건 건설기기거든요. 오늘 건설기계, 엔터, 조선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네,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자동차도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자동차도 올라왔고 그리고 일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게 생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플러스 실적주 이렇게 접근할 만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정말 저는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설기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건설기가 좀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등 현상이 그럴게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 건설기가 6월 달 초에 부각이 됐었다가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쉬었거든요. 쉬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뭐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이슈라고 좀 맞습니다. 이 건설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이쪽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호실적이 나왔었는데 2분기도 당연히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프라 투자가 뭐 한 달 만에 끝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북미 쪽이 특히나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지, 2차 전지 모르고 전기차, 거기다가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만드다 보니까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계속 구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효과가 1분기에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6월 초 이후에 잠시 조금 주춤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좋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또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원팀 코리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파견을 한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도 또 동반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어쨌든 북미하고 유럽 쪽이 어쨌든 그 인프라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인크라 재건 죄송합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까지 네네. 우리가 많이 맡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또 더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실적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적 플러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것도 동반해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팀 코리아에는 지금 이제 예상되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주재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롯데, 뭐 유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런 기업들이 가게 될 것 같고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또 중장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설기가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건설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뭐 오늘 많이 오른 거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바켓, 진성TC, 두산 인프라코어는 너무 많이 올라가시고요. 네. 한번 조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오늘 모처럼 만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도 이렇게 추려 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시초가 종목은 또 2차전지요. 네. 2차전지인데 광무라는 종목인데요. 광무요? 되게 생소하잖아요. 저도 오늘 급등을 하길래 이게 왜 급등을 하자고 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2차전지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또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모 언론에서 그 단독 기사로 나온 게 희소금속 비축량이 현재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광해 광업공단 자료를 보게 되면 뭐 7월 달 되고 5월 달 기준인데 5월 달 기준으로 희귀금속 13종에 대한 평균 비축량이 42일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기차와 연관된 2차전지 연관된 리튬하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리튬은 당장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5.8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12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축량이 너무나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자원 확보를 정말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칫 예전에 요소수 사태처럼 이게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수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된 게 아닌가 네. 좀 봐지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그동안 얘기 많았었는데 인도 정부하고 공장 건설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간부들이 이제 인도 장관을 만나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가 모델 24,000달러 요게 네. 이제 부합이 되는 신차 생산을 위해서 공장 건설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2차전지 호재가 됐고 그리고 광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요게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엔캠 파트너사에서 만든 리튬염 요거를 엔캠의 한국, 폴란드, 미국 공장이 유통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리튬 관련 오늘 계속 리튬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리튬 관련주 관련돼가지고 이 광무가 오늘 변동성이 나온 것이 아닌가 봐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KD 서브마린이 어제 급등해서 올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광무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9%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 힘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주 에코포로비엠처럼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05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무 오늘 급등세가 나왔지만 내일 한번 더 시초가에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좋은 전략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